안녕하세요. 저 겨울왕국에서 안나 역할을 맡은 성우 박지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이제 더빙을 하다 보면 그 사람, 그 캐릭터 이렇게 같이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추워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정말 추울 때 우리 그러잖아요. 그렇게 녹음을 했는데 거기서 저도 시사회 때 보는데 너무 막 웃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재밌게 잘 나왔네 이렇게. 잘 열려진 창과 문을 봐. 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. 8,000잔 넘는 접시 있었어. 약간 솔직히 더빙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감정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웃고 있는지, 뭐 입 모양이 어떤지 그런 것도 다 똑같이 해야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뭐 겨울왕국도 만화긴 하지만 너무나 미묘한 그런 표정들이 다 섬세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같이 짓게 돼요. 왜냐하면 대본을 들고 멘트를, 대사를 칠 때 순간 대사를 외우고 화면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 안나의 표정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따라하면서 하게 되죠. 수월은 했죠. 왜냐면 제가 연차가 그때는 조금 신인 때였고 그래봤자 한 3년 전 아니에요? 네, 몇 년 전이죠. 근데 그때 제가 더빙 그 사이에 또 많이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더빙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수월하기는 안나 때가 훨씬 수월했는데 네. 그만큼 또 너무 아니까 더 욕심이 난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라푼젤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. 근데 그땐 정말 못 모르고 했다고 그러면 이번 겨울왕국은 되게 욕심이 자꾸 생겨서 마음을 차라리 비우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욕심이 자꾸 더 잘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막 한마디 한마디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제발 대답 좀 해봐. 모두가 위로해줘서 용기 내려고 노력 중이야. 나 항상 기다려. 문 열어줘.